네, 이어서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해 1인 1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배 시민 기자입니다.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민의 학습 공동체 참여로 다모작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1시민 1학습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여 지원 사업 설명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 1시민 1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시민이 자발적인 학습 공동체를 발굴 지원하고 그리고 그런 동아리들이 학습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광주시민들이 더 많이 학습하고 학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학습이 시민의 삶과 생활터전에서 일상화될 수 있도록 문화시민운동 차원에서 1시민 1학습 동아리를 발굴하여 20여 개의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식, 능력, 경험을 공유하는 시민 참여 문화를 확산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기자 강성배였습니다.